전번에 단어 시험에서 다 맞췄기 때문에 단어는 특별히 할 거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중등 필수 어휘 요거를 확 할 건데요. 어디에 있냐 하면요. 선생님이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했는 거 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네. 채원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자,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뭐 1학년 아,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클래스거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채원이 빼곤 다 중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채원이가 자 여기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 뭐 학습 요령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여기에 있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듣고 따라서 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뜻쓰기 위주로 할게요. 됐습니까? 반반 이렇게 시험지를 만들 거예요. 뜻쓰기 또 선생님 까먹을라. 그래서 단어 익힘을 학 50단어니까 처음에 이제 하루에 50단어씩 익혀본 적 없지? 그렇죠. 중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익히거든요. 50단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런 건 좀 감안하고 할 거니까. Coat. 뭐 이런 단어 쉬운 단어도 있죠. Democracy.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있고요. Democracy. 그래서 한번 익혀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잘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 하면은 어디 갔노? 어디 있구나. 패턴 영어라는 것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쉬운 거예요. 패턴 영어 처음에는 뭐 It's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점점 단위 높아지면 이제 이거 패턴으로 익히는 거죠. How soon can you decide? How soon can you decide? How soon can you finish it? How soon이 쭉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 문장도 익힌 학습도 한번 패턴 영어 하면 채원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맞았으니까 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Rachel,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자, Tom은 누구를 찾는 중이니? 라고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냐? 하면 Who? Is Tom looking fo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Tom은 누구를 찾고 있니? Who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 찾고 있니?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Tom is looking for a woman. 됐습니까? 이와 같이 요거를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어순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적절한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누구가 어울리니까 who가 됐고 Tom is는 is Tom 해서 묻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o is Tom looking for? 하면 되고 이제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누가 경찰관을 찾고 있니? 이 말을 만들어 보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번엔 뭐라고 하면 되느냐? 그냥 Who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이러면 돼요. 순서가 안 바뀝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Who로 시작하는 묻는 말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경찰관 찾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누가 경찰 찾고 있어? Who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것만 잘해도 중학교 1학년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자,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목표를 하나 말씀드리면 wear의 뜻은 입다라는 하다시였죠. 그렇죠.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동사에는 ing를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두 가지 뜻으로 문장에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이 뜻으로 입고 있는 중인으로 해서 이런 걸 보고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인. What are you doing? 뭐 이런 것입니다. Okay. What is the girl wearing?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여자 한 명이니까 What is she wearing? 하면 되겠죠. 여기에 is가 온 이유는 the girl이 she니까. What is she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오케이, the boy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What is he wearing? 그는 뭘 입고 있니? 오케이, 너는 뭐 입고 있니는 뭘까요? What are you wearing?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wearing? 너 뭐 입고 있니? 오케이, 어머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어를 써야 되는 게 있고 써서는 안 되는 것들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은 She is wearing a blou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what is she wearing? 뭐 입고 있어? She is wearing a blou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스커트도 어를 써야 되는 표현이죠. She is wearing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is she wearing? 하면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wearing a skirt? 그렇죠. Who is wearing a skirt? 뭐 Jane이 입고 있으면 Jane is wearing a skirt. 됐습니까? Susan이 입고 있으면 Susan is wearing a skir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서 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이렇게 항상 복수로 쓰는 거에다가 여럿이라고 여기 써놓고 여기다 어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He is wearing shoes. He is wearing shoes. 마찬가지 이런 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가서 하고 오늘 문장 좀 길겠네. 할 게 좀 많겠다 수요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우면 얘기하시고요.